실제로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네. 섬이고 섬의 한 가운데 1950m의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들은 바로바로 비가 오면 바로바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당한 이제 지하수를 보급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한라산이 1950m에 이르는데 실제로 100m 상승할 때마다 실제로 강수량은 250mm에서 300mm 정도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강수량 1800mm인데 네. 한라산 정상으로 가면 5000에서 한 6000mm 정도까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시내는 비가 안 와도 정상에는 계속 비가 내리는 정상이네요. 예예. 그래서 지하수 지표에는 물이 없지만 땅속에는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것도 제주도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이라고 하는 네. 분화구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많은 관광객들은 제주도의 한라산을 가서 물이 가득 찬 백록담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라산에 비가 상당히 안 오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는 백록담의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백록담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물이 한 7, 8cm씩 빠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 신기하다. 7, 8cm면 상당히 많은데요? 많이 빠지는 것이죠. 네. 예. 백록담이 보통 아주 많이 찼을 때 물이 한 3m 정도 차고 완전히 빠지면은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 비가 오지 않고 아주 맑은 날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바닥이 거의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지질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거를 만약에 인위적으로 가두면 어떻습니까? 가두는 건 제주도 백록담의 원래 특징은 제주도 백록담의 원래 특징은 제주도의 특징은 비를 아주 오랫동안 머금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 네. 제주 지형 자체가 약간 백록담 같은 지형인 거 맞습니다. 예. 예.